정말 나타나지 어디 있거든요. 오늘 보니까 이 침몰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침몰된 게 무슨 KBS, MBC가 사실상 언론기관으로서 침몰됐습니다. KBS, MBC는 언론기관이 아닙니다. 선동기관이고 소설 쓰는 사람들이고 시나리오 쓰는 사람들이고 그 시나리오나 소설의 수준이 초등학생들보다 못해요. 금속기로라는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금속기로라는 말은 비행기 사고 때 가끔 나오는 말인데 군함이 금속기로로 두동강 난다는 이 초등학생 같은 글을 며칠 동안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는 암초 충돌설을 물고 늘어졌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떤 어부가 사과해 문방에 암초가 있다고 하더라. 이건 해도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맞다고 전제를 한 다음에 바로 비약을 해서 그 배가 암초에 충돌했다. 이런 기사를 쓰고 있는데 그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아주 황당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암초의 위치가 어디냐? 사고 현장에서 800m 떨어졌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고 현장에 있어야 암초에 부딪히지. 어떻게 800m 떨어져 있는 암초에 이 천안함이 장구를 해서 킷을 합니까? 아니, 이게 기사 문장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여기는 KBS는 부장도 없고, 국장도 없고, 기장 출신 사장이라는 사람이 봤는데, 이런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기사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조선일보가 잘했어요. 이번에 이 왜곡과 조작으로 가는데 이 방향을 돌린 것은 여기 계시는 우리 보성달씨나 신내수씨 여러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고 역시 조선일보의 특종이 결정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조선 동아 중앙일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군의 노력과 어울려가지고 진실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어요. 현재 우리가 진실과 거짓말이 대결해서 진실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 여기 모인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진실을 지켜냈어요. 요 정도의 진실이라는 것은 뭐냐? 북한 거래에 의한 격침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50%라 되는 사람도 있고 70%, 90%. 저보고 이야기하는 건 한 90%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90%의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부에서 뭐 폭발했다. 암초설, 금속기로설 다 이것은 부정되었습니다. 완전히 과학적으로 부정되었어요. 지진파라는 그것이 바로 물증입니다. 물증에 의해서도 다 부정되었으니까 남은 것은 기뢰냐, 어뢰냐. 그러면은 어뢰는 자동적으로 북한이 준 것이고 기뢰일 경우에 많은, 기뢰일 경우에 많은 한국군이 그 근방에 70년대 말에 깔아놓았다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기뢰가 있단 말이에요. 해제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어떤 우연과 우연의 겹침에 의해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이 부분을 상당히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낮지만은 아마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저는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진상을 규명해야 될 책임자이기 때문에 또 진실에 기초해서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그 부분의 고민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한국군이 부설한 미회수 기뢰에 의한 폭발 가능성은 북한 의뢰 공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보다는 매우 낮아요. 매우 낮지만은 가능성을 전면 부정할 수 없다. 그럼 뭐냐? 결국 인양을 해가지고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파편을 다 찾아보자. 만약 한국군 기뢰에 의해서 폭파됐다면 그것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흔적을 찾아내고 전선도 찾아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손 의뢰일 경우에도 파편을 찾아낼 수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소 걸리겠죠. 그런데 찾아내느냐 찾아내지 못하느냐의
결정은, 결판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불러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보더라도 북한의 가능성이 많으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찾아내라고 하면 찾아내게 되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연속돼가지고 혹시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싫어할지도 모르겠다. 그럼 그거 찾아내가지고 득볼 게 없다. 우리 아까 한철용 장군님처럼 그 도발 정보를 사진에 완벽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각 예하부대에 전파해가지고 그 서해에서 잠수리호가 격침되는 것을 막았다고 하면은 군장도 죽어야 되는데 우리 한 소장은 그 특수한 정보를 얻은 것 때문에 강제 전역을 당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도 이상한 다른 모습으로 전개된다고 하면은 진상조사 과정에서 열심히 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북한 소행을 증명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느냐 안 밝혀지느냐는 이것은 대통령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가슴 답답하게 말들을 많이 해왔어요. 아마 여기 모인 분들이 지금 울분에 꽉 차있는 이유 중에 원인 제공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우리 김성우 기자가 소개한 KBS, MBC 좌파 언론의 왜곡보다도 더 많은 스트레스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북한 소행이다 단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단정하면 안 되죠. 그러나 상황을 국민들한테 정직하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럼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 간단하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생존자 집단 인터뷰를 끝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역산을 해가지고 3월 26일 밤에 그리고 3월 27일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를 해가지고 네 차례 안보장관 회의를 했다. 그러면 그 안보장관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보고되었겠느냐 하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안함이 침몰할 때 부동방 났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함장이 무언가에 맞았다 하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 그 안보장관 회의에 보고되고 대통령도 알았습니다. 동시에 김태영 국방장관이 사격 명령을 내렸다. 천안함을 쏘고 북한으로 도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상 물체에 대해서 속초함이 사격을 할까 말까 할 때 합참부장과 연락이 안 돼서 국방장관이 사격을 하라 하는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그날 밤에 북한에서 비행기가 NLL 쪽으로 내려왔다. 그게 대응해가지고 우리 서해에 있는 공군, 우리 공군이 대응 출격을 했다. 이 정도 상황이 그때 알려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드립니다. 천안함이 충돌이 잦은 NLL 적적 지역에서 침몰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동시에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면서 만반의 대처를 취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정직한 보고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날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본인은 나오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아직 한 번도 이 자리에 제가 쓴 것처럼 이런 자산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간접화법을 썼어요. 간접화법이라는 건 뭐냐. 대변인을 통해서 또는 국무회의 하면서 브리핑 받으면서 라디오 무슨 연설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간접화법을. 대통령 이런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통령이 국민한테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마사님,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다 보고받은 다음에 27일입니다. 27일 오전에 김문혜라는 그 여성 대변인이 기자들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아침 7시 30분부터 안보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 명의 생존자라도 더 구조할 수 있도록 군은 총력을 기울여서 구조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철저하고 신속하게 신상을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아직까지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